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내 일장의 김종석입니다. 오늘 12월 18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좀 큰 빅 이슈를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많은 분들께서 뭐 조마조마하시고 글쎄 뭐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증시가 앞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변수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이슈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의 흐름에서 상당 부분 그 흐름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오늘 흐름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지금 지수를 중심으로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14포인트가 올랐죠. 기분 좋은 상승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고개를 더욱더 치켜드는 그런 흐름이라서 더군다나 흐름에 좀 좋은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1980선 수폭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주급적인 면을 본다면요. 자, 외국인의 소폭 매수 사주는 게 어딥니까? 직원이 1000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제자리 걸음인 셈이죠.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수준이니까요. 좀 더 기다려보시죠.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반대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1원 가까이 1원 조금 넘게 오르면서 1052원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재훈 멘토와 함께 지금 시장의 흐름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큰 줄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황 체크포인트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금일도 혼조세로 좀 출발을 했었습니다. 일단 양시장 쪽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래소 시장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당 부분 좀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FOMC를 좀 앞두고 난 이후에 눈치 보이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아직까지도 거래대금 부분들은 상당히 좀 취약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1900억 가까이 이상 매수가 되면서 좀 더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선물이 오후장 들어서면 좀 매수로 좀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수 자체가 오후장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일단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미룰 것이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의 또 향방이 좀 갈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그 리포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골드만삭스가 그나마 전망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빨라야 내년도 1월달이나 늦게 되면 3월달 정도에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좀 전망을 좀 잘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쪽의 의견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내일장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약 260.4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 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약 한 265포인트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로 따져보게 된다면 200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코멘트를 일단 집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던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금일 좀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게 대체적으로 금융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지주 같은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주도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던 그런 자동차 섹터, 조선 섹터, 그리고 화학, 그리고 또 하나를 따져보게 되면 금융 섹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금융 섹터는 은행과 보험 쪽만 놓고 증권주는 아쉽게도 탈락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 금일 4% 가까운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매수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 돌파 시도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를
물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약간 없다라는 부분들,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기준으로 뭐 45,500원 자리대가 안착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약 한 47,000원 부근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정배열권역이고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도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거점권역에 대한 저항 부분들을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아직까지 돌파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신한지주가 일단 은행 섹터의 대장이다라고 좀 놓고서 일단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철강 섹터로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현대 하이스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41선의 지지를 받고 난 이후 일단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44,000원 정도 때까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7거래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줬지만 전날 외국인 쪽에서 다시 이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눌림을 주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4만원 정도 때 4만 500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그 코스닥 종목입니다.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년 시장 울트라 TV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LED 조명 쪽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그 사업 쪽을 모두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즉 지금 현재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를 전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일단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지만 매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매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다소 이제 반등권역으로 진입을 하거나 안정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군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41선이죠. 22,500원짜리대를 기준 자리대로 놓고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너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CJ그룹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항상 시장에서는 좀 우려 섞인 눈길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CJ E&M이 게임 사업 포기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장 초반에 하한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부인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한 5-6%대 하락폭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예, 우선적으로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거래가 동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래 꼬리가 현재 길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11월 11일입니다. 그 자리대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11일 자리대를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도를 해줬고 그 물량들을 개인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주가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만 좀 보게 된다면 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한 번에 하한가까지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은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게 기술적 반등의 특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대를 보게 된다면 절반에 일단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밀릴 것이냐 이 부분들을 결정을 지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CEO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도 있고
있다는 이 부분들, 말도 많고 일단 탈도 많은 종목들은 피하자라는 부분들인데요. 우선적으로 28,7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할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대를 좀 기억을 하셨다가 일단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뭐 소폭 강보합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480선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500선대 한참 위에서 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자,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모바일 게임주가 특히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던 종목들도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예, 일단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도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작년부터 큰 폭의 상승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NC소프트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세 상승기에 맞아떨어지면서 2009년도 때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2만원대 주식이 38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지 못하자 깊은 조정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된다면 컴투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과거 2011년도 때부터 만원도 안되는 그 주가가 7만 6천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1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듯이 컴투스 같은 이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바닥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게임주들보다는 지금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NC소프트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주적인 성격으로 네오위즈 게임즈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대안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있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컴투스나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이 온라인 게임 쪽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모바일 게임즈를 그나마 좀 하고 싶다라면 그나마 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컴투스가 되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일유업이 좀 손절가를 터치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응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될 텐데요. 시장이 뭐 그동안 워낙 쭉 밀렸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듯 보입니다. 물론 회복될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예, 우선적으로 손절가를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4,05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박 PD의 드림하이 시간에 메일유업을 포트로 편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포트를 좀 집어넣었었는데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중국의 정책 방향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보다 소비 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맞춰놓고 있는 양쪽에 대한 성장을 골고루 하는 그런 포인트로 좀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메일력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때는 굳이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5만원 이상은 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좀 여유있게 보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5만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끌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원 때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잘 한번 버텨보시기 바라고요. 자, 정재현 멘토의 수익률 현황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까지 모두 합산을 해서 반영한 수익률이 현재 67.8%, 70% 내외를 넘나드는 그런 수익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68%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마신 정재현 멘토 여러분께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 대한 동향 점검을 하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시장에 대한 설명 주십시오. 네, 전반적으로 눈치 이후에 상승세가 현물을 따라서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쉬어가고 싶어 했던 템포에서 동시간대 해외 증시가 좀 양호하게 됐다라는 점, 그 부분에 같이 동반해서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돈이 자금이 쏴지면서 올라오는 템포였기 때문에 조금은 인위적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기 파동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늘 어제 찍을 자리가 오늘 찍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매수 유지,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이 좀 확대되는 모습, 그에 반해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쪽의 매도 압박, 투신과 연기금 드라이브 걸지 못하고 있는 상태겠고요. 기관만이 나홀로 매도 압박 카드를 좀 많이 열고 있는데 현재 요 부분은 좀 가동된 지 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내다보고 가동을 시키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투신의 모습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예전에 수급 분석했던 그 모양을 내일 확정치가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의 추이는 콜옵션 쪽이나 풋옵션 쪽이나 이제 한상거래 쪽으로 들어와 있다. 특히 이게 12시 반 이후부터 한상거래가 되면서 선물 쪽인 수급이 프로그램과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정도. 하지만 큰 그림상으로는 현물이 사르면서 같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베이시스는요, 언제 기품 빼고 1점대 마이너스였냐라고 하듯이 지금 현재 최소폭까지 감안하면 0.2대까지 마이너스 빼고를 상당히 낮췄는데요. 바스켓이 일단은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오후장 더더욱더 프로그램 베이시스 영향은 좀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매수에 들어오고 있겠고요. 이는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업황과 업종의 1등, 시가총액 1등인 녀석도구로만 좀 들어와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적으로 짧게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 강도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미결제를 동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 동시호가의 장난질 정도만 감안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신호등 자체적으로도 지금 계속 올라타고 있는데 글쎄요, 추가적인 반등, 지금 미결제가 꺾이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 그렇다면 이 미결제는 쉽사리 안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황금라인은 259.50으로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자리로 설정을 합니다. 이 부분 깨부시면 그때부터 매도포로 가동하시고 이 부분을 깨부시지 않는다면 매수포로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기준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 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단기 파동이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부터의 오버랩 범위는 조금 얼마 많이 남지 않았고요. 그건 출발되는 수급적인 측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야 되는 위치. 시장에서 여론은 현재 오늘 고점이 종합지수와 선물지수의 단기 고점으로 많이들 인식되고 있다. 주쌤 역시도 1차와 2차에서 2차 파동 자리가 여기까지로는 해석을 해두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일단 오버나잇은 하지 마시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매수 우위 쪽은 유리한 측면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물왕 주쌤 김도현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의 동향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니만큼 여러분께서 현 선물시장, 양시장을 모두 주의있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지금까지 김도현 멘토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샘플러스의 간판 멘토이신 나무르 멘토님과 함께 오늘 시장 특징주를 꼽아서 그 미스테리한 궁금증을 낱낱이 풀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무네 와이입니다. 자, 나무르 멘토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르의 와그라노 와이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도중에요. 저희 작가님이 저보고 낯설했느냐, 얼굴이 빨갛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빨갛느냐, 장이 후끈 달아 올라서 빨개졌습니다. 아침에는 눈탱이 반탱이 이렇게 버렇게 있다가 장이 올라가니까 저도 기분 좋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데, 근데 왜 이게 있잖아요. 우리 주식에서의 룸은 시장이 오르거나 말거나, 오르거나 말거나 내 거는 안 올라간다. 이러면은 안 되는데, 그죠? 시장이 안 올라도 내 건 올라가야 기분이 좋을 건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 격언 하나 더 말씀해 드릴게요. 요즘 시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요, 항상 느끼는 게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본 거는 잘 가고 산 거는 안 간다. 네, 본 거는 항상 잘 가는데 산 거는 안 가요. 아,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항상 여러 가지, 한 종목만 본 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을 여러 가지 봤거든요. 근데 종목은 다 본 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것 중에 좋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만 내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요, 이 노시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본 거는 잘 맞추는데 산 거는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세요. 본 종목은 떨어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종목 안 사길 잘했다. 그 내 종목은 떨어져도 좀 있으면 올라가겠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무네 Y 첫 번째는요, 현 시간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현 시간 오늘 하루 우리 어떤 테마들이 있었는지 테마 먼저 점검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한 종목을 끄집어내서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테마에 나온 부분이요, 워렌 버핏이 자회사를 통해서 풍력 사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 지멘스를 통해 가지고 발주가 나갔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 초반 풍력 관련주들 흐름들이 꽤 좋았는데요. 이거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풍력 관련주들은 전부 다 단조업체거든요. 단조업체 부분인데, 즉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는 지금 풍력 시장이요, 아직은 이 그리드 패러티가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수출 시장이라는 게 또 워낙에 급변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굳이 이 풍력에 대한 향후 기대감에서 오늘 올라가는 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첫 번째 반등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풍력 관련주들 지금 따라가도 되느냐, 그렇게는 안 보셔도 되겠네요. 일단 기술적 반등, 항상요, 주식은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면, 우리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잖아요. 주가 떨어지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는데요. 물타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떨어질 때까지는 자유낙하 시키세요. 손절매를 못했다 하면 자유낙하 시켰다가 돌아서 나가는 거 보고 나서 물을 타도 그때 타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어떻게 잡지 마라. 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이제 계절마다 나오죠. AI 또 첫 사망자 나왔다 해서 또 조류독감 관련해서 움직이는데, 역시 계절적인 테마인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 AI 테마 해가지고 기업들이 주가는 많이 움직였지만 실제로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는 좀 단발성인 어떤 뉴스의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데서 이제 따라갈까? 저거 올라갔으면 나도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건데, 이런 생각은요, 아예 던져버리세요. 저 내 거 아니다. 저거 말고 없나? 천지 널린 게 주식인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재밌는 뉴스는 요거예요. 삼성의 바이오 사업 몸집 키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삼성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밀러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구개발 그 부분이죠. 바이오에픽스가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일단 개발 부분 그리고 임상실험 부분들 전부 다 상업화 계약이 되었거든요. 자, 이 부분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바이오 시밀러들을 엄청나게 생산해내면, 이 세계적 제약회사가 어떤 강점이 있냐면, 이 독일의 머크사의 마케팅 부분도 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판매망에서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임상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들을 계속 좀 키워나가면 상당 부분 좀 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삼성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내용은요, 계속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TPC 뭐 3D 프린터 매출이 2016년까지 180억 원 정도로 확대된다. 자, 3D 프린터 관련해가지고요. 어저께 이제 컨퍼런스도 있고 했었는데, 이 3D 프린터는 아직까지는 이 개인용 시장은 아니고요. 상업화 시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터 테마가 막 불 때 너무 휩쓸려가지고 들어가시면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항상 소형주는요, 이렇게 기대치를 보고 가는 것보다는 항상 실적이 어느 정도 턴이 되는 것을 보고 매매하는 게 좋다. 우리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내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의 스마트폰 전쟁, 이제는 AP다. AP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하나의 이제 핵심 칩이죠.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만들어내지만 여기에 두뇌, 브레인은요, 이 바로 AP인데 그간 휴대폰 보면 좀 더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자랑했던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이 AP의 중요성은요,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는 스마트폰의 세계로만 우리는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이제 클라우딩 시스템 그리고 유비쿼터스로 넘어가면 모든 전자제품에 이 프로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TV에도 나오잖아요. 전화기 하나 들고 있으면 집안에 이제 모든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AP거든요. 이 부분은 새로운 먹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P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테마를 형성해서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좋은 종목이 보인다면 이 시청자 여러분께 반드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좀 요즘에 좀 슬픈 소식인데요. 이 미국 정부가 게임을 드디어 스포츠로 인정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스포츠를 그 게임을 어떻게 해요? 스포츠가 아니라 마약으로 지금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스포츠로 인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난번 2000년을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1990년도 후반하고요.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세계 제1의 인터넷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인터넷 강국이 무색해요. 물론 네이버는 잘하지만 가만 보세요.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 6위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시가총의 6위가 지금 현대중공업보다 더 크단 말이죠. 향후에 가면 네이버가 현대중공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여기 안에서는 분명히 우물한 개구리밖에 될 수 없다. 그렇게 놓쳤던 부분이 소프트웨어 시장이었거든요. 지금이라도요. 게임은 굉장한 컨텐츠이자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블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계셔가지고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가 되어서 우리나라 게임업체의 종사자분들이 게임에 뭐 중독성 얘기했는데 게임 그럼 재미없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테마가 이제 태양광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폴리실리콘 관련해 가지고 가격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태양광 오늘 하나케미칼 어저께 주식 증정 보신 분 제가 추천 종목이 뭐였죠? 하나케미칼. 크, 희한하네요. 장님 문고리 잡았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건가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케미칼 많이 올라가는데 OCI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폴리실리콘의 앞으로의 수익성은 크지 않습니다. 폴리실리콘에서 넘어가는 웨이퍼와 그리고 셀 그리고 건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셀에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세계 3위의 큐셀을 인수한 하나케미칼 쪽이 훨씬 더 탄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케미칼이 좀 더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쪽에는 접근이 가능한가? 충분히 아직도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다. 다만 폴리실리콘에만 너무 집중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테마들은 살짝 점검을 해봤고요. 남은 위에 Y. 오늘은 어떤 종목이 이 Y에 탁 들어와 있을까요? 예, 어저께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바로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관련해서 특별감사가 착수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일 대우건설 장중에 하한가까지 들어가고요. 그랬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 우리가 대우건설 하면 지금 우리 머릿속으로 바로 돌아오는 게 두 가지의 쇼크가 먼저, 제일 먼저 들어오네요. 대우하면, 첫 번째, 대우, 우리, 이 공포증이 있다. 왜? 과거 1998년에 대우가 분식에게 21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번 충격, 우리 트라우마지, 하나에. 또 하나가 뭐예요? 대우는 그렇다 치고, 건설하니까. 지난번에 뭐, GS 건설로 하이구야,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하이구야. 이거 두 개가 합작이 됐으니까 이 공포감이 거기에 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혐의 내용은 이제 국내외 저가 수주로에 의해서 지금 분식회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가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대구 운동장하고 그리고 동산 의료원인데 둘 다 대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정부, 이 MB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가. 에 대한 이제 의혹도 조금씩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은요. 이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별 이제 감사라는 거는요. 연초에 계획을 잡아요. 그래서 어디 어떤 부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진행하는 게 통상인데, GS건설도 특별 감사 안 했거든요.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특별 감사를 바로 해 버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업계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게 뭔가 표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4대강 2011년과 12년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비자금 한 800억 정도죠 조성했다는 의미로 그 혐의로요 서정욱 전 사장이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서정욱 전 사장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대 동문 후배 고대 동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의 어떤 오른팔 왼팔에 속해 있는 MB 측의 핵심 인사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 부분 분식회계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 이 금융권의 4대 천왕이 있었거든요. 이 MB 증권의 이 금융권 4대 천왕이 있었는데, 뭐 제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어윤대 전 KB 금융회장이라든지 우리금융회장이었던 이팔성 회장, 그리고 하나금융회장이었던 김승유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금감원의 타깃 시대가 조사를 다 받고 사실은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굴까요? 이름하여 강만수죠. 이 강만수 회장이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터치가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결국 이제 현 정부의 어떤 그 큰 틀에서 보면 이 MB의 금융 실세들을 지원해내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어떤 내용은요,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것들이 종합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미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 과거의 내용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내용 가지고 이례적으로 이제 공식 보도까지 내면서 했다. 사실은요, 이러한 내용들은요 결코 제가 보기에는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냐면,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는요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실제 나빠지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심리를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감사가 시작되면 이제 뭐 한 달 내에 대우건설이 이제 분식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금감원 특별감사는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우건설이 이제 향후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 동안은 항상 불확실성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우건설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6개월 동안 어떠한 예측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면 조금의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당장 내일 모레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렇기 때문에 기관들은요, 이런 불확실성이 생기면 막 던져버려요. 하한가도 상관없다, 던져버리고 6개월 동안 딴 데 가서 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우건설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를 하셨다가 딴 데서 놀다가 딴 데서 조금이나 수익을 보전하고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대우건설의 이제 분식회계가 어떻게 이제 끝이 날 것이냐,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 이제 가프 체제에서 IFRS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 IFRS 체제가요,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결합 재무제표가 사실은 훨씬 더 완벽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이 IFRS가 국제적인 규격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업이 자유적으로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걸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기업이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이다, 분식이다,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IFRS 체제 하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사가 완전히 이제 완공이, 준공이 되어야지만 매출로 인식을 해요. 그럼 그 안의 과정은 매출이 인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가 수주 했다. 그럼 얼마 굉장히 뭐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 65% 수주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는데 그게 매출이 잡힌 게 아니죠. 결국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는 설계 변경 등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격은 계속 조정되거든요. 결국 나왔을 때 매출액이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거 분식회계로 분명히 혐의를 포착해서 집어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안에 과정이 이 기업의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힘든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요, 이러한 이제 부분은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가왔었냐면, 사실은 지금 건설업종이 벌써 이제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GS, 뭐, 삼성 엔지니어링 전체적인 실적도 또 안 좋았었는데, 우리나라 건설업은 또 정부의 정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은 디스카운트가 돼요. 적정 주가를 뭐, 누군가가 이제 뽑는다, 이거 외국인들 뽑았을 때 어떤 회사의 적정 주가가 만 원이다. 그러면 이 건설업종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만 원에서 한 30% 까버려요. 왜? 항상 정부가 부동산 모든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양과 축소를 시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선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이 자체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이번 안 그래도 실적 안 좋은 판에 분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면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어떡해요? 야, 이거 건설업종 믿을 수 있냐? 이게 이제 IFRS 체제 하에서 건설업종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까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두들겨 맞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 특별 감사 정말 탐탁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예, 조용히 진행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혐의가 확정적일 때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지만 뭐 미리부터 터뜨려 놓고 뭘 하자는 건지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진짜 MBA 정권들하고의 단절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타이밍이 좋지 않다. 주식하는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타이밍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제 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매매를 자제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포인트를 좀 몇 개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아무래도요,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자, 대우건설. 지금 현재, 예, 네,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이 대우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한 3% 정도 다행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기술적, 이제부터는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 대응보다는 기술적인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종목의 어떤 매매 타이밍 선정이지 절대 신규 매수해보자. 지금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매수는요, 항상 투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접근은 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이러한 불확실성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반등폭은요, 빠르면은요, 빠르면 한 7,8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7,800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1차적으로 물량을 줄여 간다면 7,400원부터 일단 팔아 나가자. 건설업종이, 이게 대우건설이 좀 상승할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냐면, 네, 바로 이제 조금씩, 증권업 자체가
증권업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은 한 7,400원 정도, 7,4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00원 되면 일단 물량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장이 이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Y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내일 무슨 날이죠? FOMC 이제 회의가 끝나는 날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말씀해 드렸어요. 2-3개월 전부터 1950포인트라는 지수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확실히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결국 1950이 왔죠? 왔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1950 왔다. 웃자라고. 웃자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막상 또 1950 오면 또 안 사요. 무서워가지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1950 오니까 1910 간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또 극단적으로 1850 본다. 매번 떨어지면 확 떨어진다 이야기 나오고 올라가면 확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왜 나옵니까? 1950이면 저는 이런 말씀해 드릴게요. 주식을 우리가 매수하는 가격은요, 가장 싼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딱 이렇게 누워있다가, 사람이 완전히 누워있다가 무릎도 안 굽히고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만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누워있다가 무릎도 안 굽히고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누구죠? 강시. 홍콩 강시만 누워있다. 귀신만이 아는 거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뭐라고 말씀해 드립니까? 주식 주가라는 것은 충분히 저평가돼서 살 만한 가격이라면 사라. 설사 순간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1950포인트 우리가 이미 지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1950포인트가 아마도 잘하면 여러분들이 당분간 절대 볼 수 없는, 내년까지도 절대 볼 수 없는 지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 FOMC 오늘 지금 우리 지수가 11포인트로 막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요? 미국의 나스닥, 미국의 S&P 500 선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소리는 뭐예요? 걔들은 이미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다. 머리 굴려가지고 아 내일 FOMC에서 별거 없다 이거. 내년으로 양적 완화 축소 넘어간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고 또 여기 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코멘트가 시장의 불안감을 좀 불식시킨다면 시장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시장은 지금 현금 10원도 남기지 마시고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왜? 우리는 지금 바닥이 분명히 통과되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금요. 의외로 돈들이 몰려있는 곳은요. 의외로 투신권의 돈이 많습니다. 지난번 2000포인트부터 계속 팔아대가지고요. 사실은 지금 투신권 호주머니에 돈 좀 있어요. 이제 조금 작다리 짚어가면서 뭐 살까 이렇게 군침을 노리고 있다. 1950포인트. 그러니까 투신권이 공략하는. 그리고 투신권이 공략하는 종목 중에 아, 요거는 너무 좋은 팁인데. 연기금이 꾸준하게 산 종목들 중에서 투신권이 판 종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기금은 꾸준히 샀는데 투신권은 팔았어요. 이런 종목이요. 투신권이 연기금을 따라서 그대로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투신하고 연기금은요. 장기간 따로 놀 수는 절대 없어요. 결국 한 방향. 운영하는 자가 주체가 같은데. 연기금 돈은 누가 운영합니까? 연기금 돈도 투신권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같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투신권이 산 종목들과 그리고 투신권이 팔았던 종목들 중에서 연기금을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은 투신권이 재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미 이제 12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약 2조 2천억 정도의 지난 이틀 1950포인트까지 올 때 2조 2천억 정도의 선물을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물로 나온 금액 자체가 한 2조 돼요. 2조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현물도 더 이상 나올 부분이 별로 없고 이제 선물로서는 이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땠습니까? 외국인들 선물 1380계약을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현물에서는 좀 매도가 나와도 천억 단위 뭐 이상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풋옵션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풋옵션 거래가 12,000개 이렇게 많이 늘어날 때도 있는데 지금 풋옵션에서 매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결론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지수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요,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 쪽으로 먼저 집결을 시키세요. 아쉽게도요, 대부분의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은요, 반등이 나와도 더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없죠. 그리고 기초 수급 자체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1월달 이후로 코스닥은 조금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래소보다 약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일단 신규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래소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다시 신규 편입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꼭 하나 좋은 업종을 이제 어떤 업종이 좋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지금은 조선업종과 금융업종이 제일 탑픽스로 올려놓으셔도 된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종목들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놓치지 마시고 매수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남은 후에 Y 와그라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 한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상가 한번 팍 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나무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저도 이게 귀가 확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자,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나무누 멘토를 비롯해서 또 우리 멘토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 많을 겁니다. 저희 종목상담 게시판 저희 홈페이지에 새로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제가 지금 인사드리고 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문자로 바로바로 보내주시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김소년, 이상로 멘토 등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